안녕하세요. 윤쌤 다락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빨래하기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스케치북 사이즈 색상지입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좀 진한 파란색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자, 아래쪽에 우리 지금 소녀가 빨래를 들고 있죠? 아주 기분 좋아 보이죠? 먼저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흰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반 도화지는 이렇게 진한 색상지가 없, 진한 칼라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지를 골라봤습니다. 자, 빨자를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먼저 비읍을 크게 써주세요. 자, 이것은 화홍평붓 이오붓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십자 모양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약간 눌러서 이 빨자 크기가 굉장히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데요. 자, 니을 받침이 너무 작기보다는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좀 크게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빨. 그다음에 렛자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받침이 없는 글자는 작게 써줘 볼게요. 그리고 이런 칼라 색상지는 흰색을 섞어줘야 색이 나와요. 노란색에 지금 흰색을 섞었습니다. 넷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좀 작게 써줘 볼게요. 다 크게 쓰면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빨래 최대한 가깝게 써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듬어 줄게요. 자, 다음 색은 좀 연한 주황색에 흰색을 섞었습니다. 빨래하기 하자도 너무 크지 않게 빨자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크게 썼어요. 자, 여기 이응을 써셔도 되고 오늘은 약간 그 삼각형 이응을 한번 써볼까요? 완전히 삼각형이 아니라 동그란 삼각형.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엔 연두색에 흰색을 섞었습니다. 기자. 이 글자가 서로 이렇게 색감이 다르니까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좀 각각 색을 좀 다르게 써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진한 빨강색에 흰색을 섞었더니 아주 부드러운 색이 나왔어요. 좀 이렇게 가깝게 붙여서. 좋은 날에서 좋자만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래로 굉장히 글씨가 길어요. 그래서 약간 삼각형 이응처럼 써보겠습니다. 다시 흰색으로. 흰색이 하나씩 사이사이 있어야지 굉장히 좀 화려해 보여요. 여기도 니은을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써볼게요. 이번엔 핑크색에 흰색을 섞었습니다. 날짜. 니은을 부드럽게 써주시려면 이렇게 따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써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보여요, 글씨가. 그리고 받침도 이렇게 이어서. 받침 너무 작지 않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자만 완성된 모습입니다. 빨래하기 좋은 날. 지금 이게 종이가 매끈매끈한 색상지여서 약간 이렇게 그 종이에 잘 빨려 들어가지 않네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글씨가 좀 뜬다고 해야 되나요? 겉돌아서 좀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색상지는 좀 자국이 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물감 글씨가 마르는 동안 아래쪽 스케치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빨래가 여기 널려져 있어요. 네임펜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잠깐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놨는데 한번 네임펜으로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씨에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허전해서 해님을 하나 그려 넣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빨래를 먼저 색을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빨래하고 이 소녀를 먼저 칠해 보는데
색연필보다는 물감이 좋을 것 같아요. 선명하게. 제가 소녀와 바둑이를 색연필로 칠하려고 했더니 색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감으로 그냥 한번 칠해봤는데 느낌이 괜찮은데요. 자, 이런 둥근 붓이나 수채화 붓이 있다면 칠하시면 돼요. 어떤 걸 한번 칠해볼까요? 옷을 한번 칠해볼까요? 지금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흰색을 좀 섞어서 하셔야 더 선명하게 이런 컬러 색상지에는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빨래만 한번 칠해볼까요? 빨래를 하고 나면 온 세상이 다 하얘지는 것 같죠? 그래서 마음까지도 세탁이 돼서 하얘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햇살이 좋은 날이면 정말 마음이 뽀송뽀송해지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햇살이 너무 좋아서 봄 햇살이죠. 벚꽃도 다 만발하게 피어버렸고 모든 꽃들이 일제히 나오고 있는 계절입니다. 뭔가를 반짝반짝 닦거나 청소를 하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인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청소를 하면 또 빨래를 하면 기분이 상큼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천천히 칠하시면 됩니다. 제가 빨래만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가 모두 반짝반짝 다 완성이 됐습니다. 깨끗하게 세탁이 돼서 빛이 나지 않나요? 자, 이제 글씨가 다 말라서 네임펜으로 한번 테두리를 또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깥쪽 라인을 전부 둘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좀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한번 모두 둘러볼게요. 자, 테두리만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깥쪽 더 두껍게 입체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둘러준 다음에 네임펜이나 좀 더 두꺼운 둥근 촉이 있어요. 이건 좀 더 두꺼운 둥근 촉입니다. 넓은 면은 이렇게 두꺼운 둥근 촉으로 칠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좁은 면이 있어요. 이렇게 좀 두꺼운 면이 들어가기 힘든 부분은 네임펜으로 이렇게 칠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좁은 면. 여기는 네임펜으로 꼼꼼하게 칠해주기. 자, 모두 제가 한번 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종이가 좀 반질반질해서 이렇게 매직도 떠요. 뭉치네요. 조금 색상이 예쁘게 잘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또 하이라이트가 빠지면 안 되겠죠. 포스터 흰색 물감으로 간단하게 하이라이트를 줘볼게요. 이게 종이가 일반 종이하고 좀 달라서 잘 안 칠해지네요. 좀 여러 번 겹쳐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그냥 포인트 있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좀 색다르게 포인트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조금만 단순하게. 자, 모두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넣어봤습니다. 흰색은 네임펜으로 검정색으로 넣어봤고요. 다른 데는 흰색 물감으로 넣어봤습니다. 여기 옆쪽 공간을 원래는 이제 구름을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구름보다는 좀 다르게 한번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흰색 물감으로 여기 여백을 2호붓입니다. 평붓 2호붓으로 좀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눌러서 좀 강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쪽도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둥근 붓으로 가늘게 안쪽에 하나 더 선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맑은 날씨의 기운들이 좀 사이사이에 이런 컬러 색상지에는 흰색이 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크고 작은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해주기보다는 한두 군데. 구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 동그라미를 넣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림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역시 물감으로 해야 좀 화려하게 나올 것 같아요. 대충대충 연두색 물감으로 나무를 먼저 전부 이렇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진한 색으로 살짝 명암을 주면 좋겠죠? 좀 진한 녹색으로 이 아래쪽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섞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니까 더 자연스럽죠, 나무가? 보이신가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모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집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래쪽을 파스텔로 살짝 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레몬색, 연한 레몬색이에요. 칼로 가루를 내면 너무 연하게 나올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는 길은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좀 진하게 눌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좀 더 녹색으로 좀 해야 될까요? 네, 보라색하고 녹색하고 섞여도 예쁘더라고요. 수풀이 우거진 것처럼 이렇게 칠해주셔서 이건 손으로 하셔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살살 비벼줘 볼게요. 그러면 또 은은하게 나름 멋스럽더라고요. 자, 제가 모두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아쉽다면 그림자를 넣어주면 좋겠어요. 수채화물감으로 마카나 수채화물감으로 열하게 이 빨래 아래쪽, 또 여기 사람 아래쪽, 또 길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음영을 넣어주면 좀 더 깊이감이 있어요. 색이 좀 연하네요. 좀 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모두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살짝 음영을 넣어봤는데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기 글자 아래쪽에도 살짝 수채화물감으로 했어요. 여기 빨래 아래쪽, 여기 나무 뒤쪽도 해주면 더 좋은데 안 했네요. 여기 사람도 살짝 너무 많으면 지저분할 것 같아서 해줬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까요? 옆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래하기 좋은 날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즐거운 주제로 또 찾아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